5G 요금제, 지금 이 부분, 특히 중간 요금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동안 사실 5G 품질에 대한 논란도 같이 있었는데,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도입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, 그리고 업계는 어떤 도움이 될까, 또 이 뭐 실익은 어떤 게 있을까,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, 어떻습니까? 네. 사실 지금 이제 5G가 그동안 그 말이 5G지 LTE보다 못하다고 많은 그 소비자들이 성토를 그렇죠. 해온 게 네. 현실이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는 이제 그야말로 이 통사들의 굉장히 큰 그 고민거리이자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인민일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현재 그 5G 가입자는 4억 5천만 명이 돌파했다라고 네. 지금 발표를 했고 이게 전 세계의 그 5G 사용자 중에 70%라는 이야기죠. 거죠. 네. 사실 그만큼 많은 기지국을 깔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이 5G 망을 가동을 하느라고 전력 부족을 지금 겪고 있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5G 망을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네, 중이고 네.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봤을 때는 중국이 현재 5G 기지국이 161만 5천 개 소가 설치가 돼 있고 네. 이게 결국은 글로벌 5G 망에서는 한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60만 대 이상의 기지국을 더 설치를 한다고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네. 이게 결국은 기지국이 얼마나 더 촘촘하게 박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4G에 비해서 5G는 굉장히 그 더 많은 촘촘한 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동안 좀 문제가 되어왔던 품질과 함께 이 요금제 문제점 먼저 좀 분석해 볼까요? 네.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통 3사가 현재 그 이 주파수를 좀 제대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첫 번째가 있고 네.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기지국을 깔아야 되는데 기지국을 까는 그 예산이 또 많이 부족한 데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가지고서는 그 장비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얼마 전에 감사에서 나오기는 이통 3사가 현재 그 간신히 10% 정도만 혹은 그에서 약간 위로만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징계를 면할 수준으로만 기지국을 깔고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가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G 장비 그 망은 앞으로 더 확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지금 강화시키고 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? 네. 일단 중요한 거는 첫째가 지금 현재 요금제가 굉장히 그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요금제는 완전히 완전히 알뜰 요금제, 알뜰이라고 하긴 그렇고 일단은 저 세이빙이라 그래가지고 네, 완전히 네. 절감형 아니면은 완전히 무제한으로 쓰는 이런 두 가지가 갈라지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현행 요금제에서는 이렇게 너무 극과 극을 달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이 소비자들이 거의 그 한 달에 거의 평균을 쓰는 그 데이터량을 보면은 네, 네. 26기가 정도를 쓰거든요. 20기가바이트 정도를 네, 쓰고 네.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간 요금제가 결국은 나와야지만은 좀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458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더 활성화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더 사업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연구 사업을 지금 내놓은 것이고 네. 그다음 여기에서 그게 했을 때 일반 우리 이통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중간 요금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통사들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음 5G 이음이라 그래가지고 1위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핸드폰 모바일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 의료 물류 항공 같은 거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즉 IoT라든가 네, IoT. 그다음에 네. 스마트 기술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드론의 자율비행까지 이쪽까지를 전부 다 이쪽으로 이 5G 망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려는 이런 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래서 이제 중간 요금제 얘기가 나온 건데 네. 이런 일 통해서 통신사 입장에서의 어떤 그 뭐 실익 또는 뭐 주가 방향 이런 건 어떻게 움직일까요?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주가는 상당히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우선 첫째로 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적이 한 14% 이상 지금 좋아진 게 나와 있고 그다음 또 지금 이동 3사가 지금 현재 우선은 이 조사는 통과를 했고 그러고 나 가지고서는 지금부터는 5G망을 확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선 5G망의 품질이 굉장히 일단 좋아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중간 요금제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LTE를 끝까지 쥐고 있고 5G로 넘어가지 않던 그런 그 소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러면은 조금 넘어갈 만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업셀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. 그렇게 했을 경우에 5G 쪽으로도
그만큼 그 매출이 늘어나게 되니까. 그리고 이제 4G 같은 이런 장비들은 이제 장군과 이제 조금은 줄어드니까 거기다 네.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도 수익 구조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고,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스마트 TV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재밌는 것이 스마트 TV하고 사물 인터넷이지 않습니까? 네, 네.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서도 이 통사들이 이 더욱더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데, 특히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주파수 대역 28GHz까지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통 3사들은 계속해서 5G 장비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그 기지국들을 깔게 될 것이고, 그럼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품질이 더 나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2, 3년 동안은 이 이통 3사들의 수익은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. 네. 이제 그 이통 3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저를 잘 보고 있고, 특히 이제 5G 특히 장비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장비 관련주들은 앞으로 이제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는 굉장히 화랑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5G 관련해서 또 인프라 어떤 구축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였던 게 사실이었는데, 네. 자 그럼 수혜주들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장비주가 최우선 네네. 수혜주를 볼 수혜를 보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. 네. 렌탈 특히 이제 이런 장비들을 렌탈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제 롯데 렌탈이라는 이제 한국 렌탈 같은 데 있죠. 그런 네. 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여러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렌탈 회사들이 이 수혜를 충분히 받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.